처음 보는 거야. 아이 돈 없는데 잘 가. 근데 스페이스바 아이템이 지금 사라졌네. 어디 장바가 둔 거 하나 없나? 장바가 둔 스페이스바 아이템이 하나 없나? 여긴 아닌 것 같고 저 위는 못 가고. 더 썸 섰는데 비닐방이 안 보여? 아 비닐방 오른쪽인 것 같고. 스페이스바 없어요. 사라졌어. 여기 뭐 있었더라? 이거라도 듭시다. 네, 검정비를 빨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딱히 좋은 것 같진 않네. 하이잭! 내려오자마자 극딜로 그냥 조져버려. 조져버려. 조져버리지. 아 진짜 세요 지금. 그것도 있는 것 같네. 그 패러사이트. 어? 미친. 이런 템을 주워먹으면 어떡해. 피 역시 텔레포트 되는 템도 있어. 아니 잠깐만, 다이스방 다시 한번 갈 수 있어? 바꾸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데 클리어 못해. 아 이거 한번 바꾸기 못하는구나. 안 맞고 잡아야 된다는 건가? 가. 엄마 웃는 것 봐. 어머니. 어머니 내가 나도 변했어. 갑자기 왜 머리 초사이언이 됐어. 초사이언이 됐어. 왜 그래 나 초사이언 됐어. 도대체 뭔 효과야. 초사이언 됐어. 나 갑자기 초사이언 됐어. 나다. 뭐지? 이거 왜 그래? 아 도저히 모르겠다. 이야기 어렵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초사이언 맞다 보니까 빡쳐서 바뀐 듯한 느낌이. 오 트로폭탄. 엔? 하나 더 먹었어. 이거는 효과가 뭐지? 옷 잡을 때 쓰면 되는 건가? 맵벅이 좋고. 딜은 아까보다 약한 듯한이 아니고 약해. 아 배드 트립. 아이고 의미 없다. 이건 일단 반짝반짝 거리는 게 뭔가 좋아 보이니까 저걸 먹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집어 던지는 거. 어! 잠깐. 극혐! 극혐! 이거 지금 패러사이트도 있어. 패러사이트. 그래서 맞으면 튕겨. 게다가 중간중간 왠지 불도 막 섞어서 던지네. 되었어. 비밀방. 뒷장이죠? 오 시커먼 거 좋았어. 와 버섯도 그냥 몸으로 가져다 대면 깰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걸로 다 파밍해야지. 아 럭업. 뿌잉 기어나가고 거기 보자. 아래 오른쪽에 또 특이한 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오 좋아. 아 저거구나. 저거 때문에 폭탄이 뭐가 터진다 했다 계속 살펴내. 뭐가 있었네. 저런 게 있었네. 엔? 뭐야 도대체 이 모시기. 저거 도대체 뭐야. 주사위방은 정말 막 저기가 게임 진행하는데 노답이 됐을 때 그때 가야겠다. 잘 풀리고 있을 때 괜히 갔다가는 망할 것 같아.
컴퓨터 프롬 더 벨론. 이것도 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먹읍시다. 어쨌든 뭔지 몰라도 먹으면 다 도움은 되겠지. 어쨌든 피해! 아 맞았어. 또 불사 또 열받았어. 빡침 캐릭터. 캐릭터 자꾸 빡침. 저거는 일단 우와 빙글빙글도 오는데? 패턴 개쉽네요. 자 라이버티 캡으로 바꾸겠습니다. 죽여. 그래서 이 방향 가고. 아 뭐야 왜 진짜. 아 이거 피격할 때 이런 건 좀 극혐이다. 딴 템은 다 괜찮은데 저거 좀 별로다. 하트 뿅뿅인 거 보니까 그것도 먹었나 보네. 여기 가보겠습니다. 아 하트 다 썼다. 이제 피격시 방금 소울아트 다시 먹긴 했지만 조금 위험해. 이거는 먹을 필요 없고 터뜨리고 하트 먹을 필요 없고. 아 룬 문양이라고? 그래요?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아야겠다. 오 이거 또 처음 보는 거야. 블럽 공격이 납작해졌는데? 맞지? 공격이 납작해졌어. 이겼을까? 그냥 이거 써야지. 오 데스다. 데스잼 계약함. 데스가 큰게 아니고 내 캐릭터가 좀 세다. 오오 이 패턴. 저 초사이언 됐어. 불 붙었다. 그래서 불났다. 좋아 이러면. 아 아까 큐브이트 있었으면 이거 큐브이트 3단계인데 아 일단 여기 이거 바창 아니야? 바창? 먹자. 체력이 반칸 이한가? 때 발동되는 거예요. 악마 변신하는 거. 딱히 좋진 않긴 한데 게임 키드. 근데 이런 게 여기 있어. 터뜨려. 아 이거 못 터뜨리네. 저 안에 있는 돈만 뺐잖아.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아. 근데 바창 낼 때 또 바창이 이제 좋은 거는 체력이 반칸일 때 무적 시간이 길어서 좋다라는 거. 그 성능 자체도 괜찮긴 한데. 오 북어부신 폭탄이다. 야 드디어 쓸만한 스페이셜 아이템 먹었네. 무료 폭탄 나쁘지 않죠. 잠깐만 이게 소고라테 아니야? 까무들였나 본데? 보시고요. 야! 와! 일단 한 놈 잡았다. 패턴 극혐 잡았고요. 돌을 다 깨자. 헐! 천진반! 천진반 샷. 오른쪽. 레드 스립. 자꾸 생각나게 되는데 아까 템이 더 좋은 것 같아. 아 왜 아쉽지. 아까 템이 자꾸 떠오르네. 아무리 봐도 별로인 것 같아. 자 얘는 비벼서 죽이고. 뭐야 지금 피격시 상대편 똥 만드는 것도 있어 여기에.
아까 그거 챌린지 할 때 먹었던 건데. 먹었던 게 아니고 있었던 건데. 또 있네. 똥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아, 별의별 거 다 생김 진짜. 리버스 템에서. 자, 하나. 도런. 하! 오! 맞다. 아, 이 구조물 다 부숴버리니까. 저걸로 피할 수가 없네. 오케이, 좋아. 자, 우선, 보스 잡읍시다. 눈깔이 먼저 잡고. 하트, 그치. 패턴이 계속 있어요. 이렇게 사륜한 비료한 패턴도 있고. 쫄소환을 여기 저기서 하는 패턴도 있고. 쫄소환이 되고 있을 때는 심장은 계속 저렇게 위에서 딜을 하는 거. 오! 처음 보는 패턴이다. 굉장히 쉽군요. 좋아, 마무리. 근데 아직 갈 데가 안 된 것 같아. 북북북. 좋아. 닭하자. 이게 원래 기본 작품에서도 나는 템이 중요했는데 리버스에서는 일단 한 기존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내가 보기엔. 여부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거 없으면 진짜 깨기 힘들 것 같은데? 나는 게 있고 없고 차이야, 이제 거의 느낌이. 파밍 수준은 그냥 다 비슷비슷한데. 오! 좋아, 아래 동네 가야지. 여기 닫혀 있었잖아. 오케이, 연장근무. 트랜스, 오케이. 목매다는 거. 유 언락 챌린지 6. 마마스 보이. 좋아. 뭐야, 패턴 레이드. 고개 들어. 그렇지. 잡았다.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아, 이런. 안 죽은겨? 아, 미쳤다. 오! 악마방이야. 팩트? 미싱 베이지? 타사. 구피의 모시기? 와! 이동속도 빨라진 거 보소. 자, 아래 갑니다. 덤벼라! 야, 아까보다 더 세. 지금 이거 뭐야, 공격이 더 세졌어. 오피. 센스타라는 범주로 나타내기도 좀 힘들 정도로 세네요, 이제. 캬악! 호로록. 자. 다 됐나? 빨리. 아, 올라갔다. 그래서 치우고. 아, 뭐 한 개 정도 맞아도 되지, 뭐. 미로. 아, 좋아. 네, 도우라트만 좀 더 튀기면은. 달리 부러울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목숨이 또 물음표 두 개의 물음표가 되어 있네. 이거 어떤 상태인지 이거 모르겠네. 아까도 이렇게 돼 있던데. 자, 아래로. 자, 보스급이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아, 저기 저러고 있네요. 보스인지 보스급인지 일반 몹인지 확률 부활? 아, 그런 것도 있어? 좋아. 뜬뜬뜬 빌방. 아, 근데 불이 좀 빨리 꺼져야 될 텐데. 어? 나는 안 맞네? 아, 나는 안 맞는구나? 아, 하긴 내가 만든 불인데 내가 맞으면 좀 오바지. 어? 방금 뭔가 피격도 막은 듯한 느낌이? 자, 네가 처리해. 옳지 옳지 옳지. 좋아 좋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랜덤이지. 오, 아래로. 야, 쟤 좀 더럽게 생겼다 쟤는. 오, 낫이야. 나 낫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뭘 먹어야지 낫이 생길까? 언락은 돼 있는 테니까? 낫이 제일 멋있는 듯? 아, 구피 목걸이가 50%라고? 아, 50%가 뭐야? 애매하게 돈 70원? 좋아. 어? 이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건가? 이 웜이 이제 그렇지. 공격받 공격 특이. 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무서워. 왜야 이거 왜이래 왜 이거 왜이래. 구불구불 간다, 야. 빙글빙글. 공격 개특이하다. 오, 낫! 낫이야, 빨리빨리. 2, 3, 4. 폭탄 2개. 팡팡. 죽으시고. 자, 4탄 3초 컷 해보겠습니다. 끝. 아, 너무 아쉽네. 미친 듯한 파밍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셨죠? 보스입니다. 챌린저 모드 해보라고? 아직 깰게 많아서 깰거 대충 다 정리하면은 챌린저 모드도 하나하나 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거는 깼어 벌써. 쏙! 자, 두번째 폴라로이드 조각을 모았죠. 더 뽐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개만 모으면 되나? 아이작은 아직 다이스를 못 가졌고. 에덴. 에덴 토큰. 아자젤. 아자젤도 좋았어. 자, 북어브 벨리아를 들고 있는 주다스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다스. 크람푸스. 괜찮아, 죽어도 돼. 나는 부활하니까. 자, 시작부터 파밍을 끝마쳤네요.
게임은 깼습니다 벌써. 자 우선 보스를 잡읍시다. 벨리알 쓰고 한 대 맞으면 죽으니까 일단 안 맞아야 돼. 안 맞기 가장 쉬운 방법이 생각해보니까 있네요. 아 근데 얘가 공중을 날아다니는구나. 도망을 가야겠네. 얘 이상 여기서 비밀방이 악마방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인데 내가 이미 한번 들렀으니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나오네. 아 매장 가여라.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구조 벨리알이 좋죠. 벨리알이 이제 또 뭐 기존 버전에서는 이거 들고 쓰면은 보스방이 쓰면은 악마방 날 확률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되어 있다면 이게 더 좋아요. 어쨌든 빌방 빌인데 차! 옳지. 오케이 폭탄 하나로 열쇠 두 개면 걔 이득이라 할 수 있죠. 고고. 아 스탯이 랜덤이에요 얘들은. 그렇구나. 아 이런 방에서 이제 부고 벨리알이 채워져 있어야지 딱 좋은데 보스방에서 내려오자마자 이런 방이라 좀 아쉽긴 하네.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때려잡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돈돈돈돈. 아유 됐다. 아우 진짜 잡기 힘드네. 힘들다기보단 귀찮아. 애들이 많이 맞기 때문에. 두 대 어? 아 근데 저것도 조금 애매하다. 먹지 맙시다. 아 저거 한번 써볼까? 총샘 치고. 근데 진짜 정말 핵 데미지를 끊는다면 이걸 드는 게 낫고 저 뭐 일단 일시적으로 좋을 수는 있긴 해. 관통도 돼가지고 목장리 하기 좋긴 하니까. 뭐야 이거 다이스처럼 생겼는데? 아 적들을 굴린대 십각. 다이스는 다이스야. 근데 헐 잠깐 아, 샹! 아, 다이스 식각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쓰지 마세요. 다행히, 복귀됐군. 다이스 식각은, 쓰기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잘 쓰면 좋긴 하겠지. 근데 잘 쓰기 굉장히 어려운 템일 것 같아. 아무리 봐도요. 아 이렇게 또 한 번 죽네. 자 아직 목숨이 쿠피 몸탱이 때문에 많이 있으니까. 다이스 10각 20각 6각 다이스 방 다이스 관련된 템이 좀 많이 나오네. 잠깐만, 이거 나왔다, 오케이. 한
한 방에 꺾고 소울아트 두 개. 아유 좋아. 네 걱정마요. 한 몇 달 지나면 또 살인하겠지. 네 그때 사기는 이미 또 우리 다 빠질 테니까 그냥 여러분 스팀의 호갱이 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사시면 편합니다. 더 좋은 더 나은 게임 산업을 위해 이바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돈으로 질러라. 아, 또 저런 몰상식한 사람은 뭐, 토렌트에서 따온 거는 아, 안 됩니다, 진짜. 그런 말은 아, 잠깐만. 버렸습니다. 피해. 정품 돈 주고 사야지. 할 거면 조용히 어? 안 보이게 하던가. 여기서 채팅방에서 몇백 명 보고 있는데서. 오케이 잡았다. 석탄 그래요. 정권 탈탄 합시다. 붐자키 저기 거시기 상점에 열어도 일단은 딱히 도움은 안되겠다. 돈도 별로 없고 실례가 아니고 복도 사용이 여러분 불법입니다. 정확히.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아니면 뭐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걸 사. 돈을 안 내고 나가는 겁니다. 이를 패턴 극혐. 빙글빙글 돌아. 오, 야, 얘 무서워. 공격할 때는 눈이 딱 눈꼬리가 올라가. 그렇죠? 비슈 108님이 말한 게 딱 그거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복돌 를 쓰는 게 많다라고 들었어요. 비교적. 얘들이 원래 한 마리가 찢어지면은 해체해야 됐는데 다 같이 댕기네. 귀엽게. 개 귀엽다. 저게 인간진의 그 패러디한 거였나? 아무튼 그래. 그 이상한 영화인가? 나 사우스파크에서 봤던 것 같아. 인간진의 뭐 패러디하는 거. 거기서 내가 봐가지고 이제 힘이 돋아서 보게 된 건데 어떤 거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네이버 검색해보면 나오더라고. 극혐이니까 검색해보지 마세요. 가능하면. 내용을 알면 뇌에서 상상이 돼.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이미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극한 것만으로 이미 검색을 해본 분도 있긴 하겠지만 책임은 안 집니다 저는. 오케이 뒤로 범퍼커다. 두둔두둔두둔. 오? 아, 보스방이야? 가봅시다. 와, 눈 색깔, 눈물 색깔 투명한 것 봐. 되게 예쁘다. 피해주고. 자, 이번 악마방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거, 좋은 거 나오게 해주세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이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개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굿. 천사방 템도 보고 싶다. 이미 악마방에서 거래를 하면 천사방을 못하지 않나? 천사방은 초반에 나오는 거 아니면 사실 클리어를 위해선 가능하면은 악마방 쓰는 게 좋아요. 악마방에서 물론 이번 버전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겠지만 악마방에서 나오는 템들이 좋은 게 많거든요. 또 무지개똥이다. 이거 도대체 뭐야 무지개똥? 깨면 깨르륵거리던데? 아 깨르륵이 아니구나. 이런 노래. 따라란 따라란. 자 우선 평방 평타 저건 오! 근데 수려복 그래 어쨌든 필요는 하겠지. 들고 있어보자. 벨리알로 데미지 극혐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 많이 만든 스테이지라면. 자 우선 빌방 찾읍시다. 여기 있겠지? 기부하라고? 돈이 3원밖에 없는데 뭘 기부해. 아 한 번만 하자. 됐어 죽어. 데미지 열쇠의 거지입니다. 열쇠 거지. 열쇠로 거래하는데요. 맞아. 저거는 좀 어떻게든 그냥 사게 돼. 나중에 다이스가 언락이 돼도 다이스가 있을 때 이거 찾기는 수녀복 찾기는 되게 힘들겠다 이제. 돈 버는 방이네. 자 중보잠대 그냥 써서 잡읍시다. 벨리아 딜 짱이니까. 오! 고맙게도 길을 열어줬네. 이건 터져야겠다. 어디까지 깼어요? 저 지금 지옥 깼어요. 세 번째 도전입니다. 두 번째 깼고 거미 피겨펌이 개넓구나. 대충 쓰면 맞네. 아우 약해. 야 지금까지에 비해서 딜 너무 약하다. 그냥 무난하게 되고 있는 느낌? 이러면 안되는데. 또 화끈한 뭔가가 필요한데. 아유 벌써 2시네. 좋아. 돈 먹고 아래는 칼방 피칼방. 오! 럭키풋. 이제 난 케인이요. 좋았어. 럭키풋 너프돼가지고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쨌든 먹으면 기분이 업이 되니까 세왕이 딱 좋네. 원, 투, 쓰리. 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케인으로 알약을 먹는데 알약 효과가 좋지 않더라고. 케인 케인 뭐방이지? 상탄방. 이거 그거다. 파랑지도.
피클이? 뭐지요 이건? I can see forever. 비밀방사인가? 아, 오, Eternal Heart. 많은 패치가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 한통 내는 눈물로 불을 쉽게 끌 수 있다니까, 똥을 쉽게 뿌릴 수 있다니까. 너무 싫었거든. 자, 우선 보스 잡고 이터널 가봅시다. 왼쪽 오른쪽 사과 같은 것부터 잡고 피해주면서 커지기 전에 잡아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죠. 초반에 나오는 보스 중에 얘가 제일 쉬워요. 초반 쫄만 정리할 수 있는 딜이 나온다면 시간만 있으면 잡내지. 약간 오른쪽에서 공략하는 것도 좋아요. 오른쪽으로 이제 뒤에서 파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좋아. 스피드업, 데미지업. 보자. 오, 세 개나 있어. 세 개나 있어. 중앙에 건 우선 안 먹고 왼쪽에, 왼쪽에 개 좋은 거 이거 돼서 가자. 어? 이 방은 뭐지? 자, 온 김에 여기도 갑시다. 들어갈 수 있죠? 또 처음 보는 뭐가 있어. 티니 플래넷 작은 행성? 어? 잠깐만, 공격이 이거, 잠깐만. 오! 태양계인데, 태양계? 태양계 공격! 태양계 어택! 태양계 어택! 공격 맞추기 개인든. 어, 파이야! 뒤져라! 빨리 잡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잠깐만, 이 공격 별로다. 내가 원하는 곳을 쉽게 공격을 못해. 오, 오케이, 오케이. 껌피.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지금. 굉장히 후회돼요. 안 좋아. 진짜. 그나마 이거 관통돼서 다행이지. 관통 안 되는 공격이었으면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이제, 아, 내가 원하는 대상을 쉽게 공격을 못하니까 몹 잡는데도 오래 걸릴 거고 말이지. 여기서 내려가 봅시다. 뭐 어떻게든 되겠지. 더 특이한 거 먹으면은, 그니까 이거 먹고 레이저 먹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먹고 레이저 박으면? 레이저 빨리 먹어보고 싶다. 어떻게 됐지? 어? 액셉트 유어 오퍼링. 너의 오퍼링을 받아들였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이거 골치 아프네. 소라트. 어, 뭐지? 아, 이미 빌방 보는 건 있는데 이거 필요는 없긴 한데. 진짜 이 브레스 쓰는 베이비가 트롤, 아, 트롤이란다. 캐리하고 있다. 내 딜은 극혐이고 얘가 다 잡고 있는 수준이야. 어, 핫 한 먹어도 되지? 악마방이냐고? 아니, 악마방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어, 리발. 헬리알. 헐, 잠깐만. 오, 그래.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서 뒤통수 쳐주겠지? 이런 잡다한 방 정리 하나는 좋네. 거기까지자. 근데 문제는 캐릭터 구피됐다. 구피됐어. 근데 파리는 안 나온. 파리가 나오고 있나? 파리가 일정 주기로 나오네. 구피 너프됐네요, 여러분. 맞출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예전이 너무 좋았지. 뭐 어느 정도 이응 즉이 정도면 예전이 너무 좋았고 이 정도로 넣으면은 나쁘지 않아. 서울아트 안 되심. 아니 올라가서 먹을 거예요.